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티코스터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리 짜왔습니다. 티코스터 예쁘죠? 이 티코스터는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는 구슬뜨기를 떠봤습니다. 네 번째 단에서는 다시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떴고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조개무늬를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 티코스터도 패턴이 쉽기 때문에 초보분이나 입문하시는 분들 다 뜨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실은 저는 이번에도 모칠라 실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모칠라 실은 100% 코튼 실이고요. 그리고 3호에서 4호 바늘을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5호 바늘을 떴더니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고요. 이 흰색과 베이지는 추천하는 4호 바늘로 떴습니다. 오늘 저는 4호 바늘로 뜰 거고요. 그러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매직링은 요 검지손에 실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두 실이 만나는 곳을 오른손으로 지었다가 왼손에 이렇게 뜨개 자세를 한 다음에 왼손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링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3개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이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코가 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링 안에 한길긴뜨기 11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부터 감고요. 링 안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가져오고요. 바늘에 한 줄, 두 줄, 세 줄이 걸렸을 때 다시 또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두 줄을 빼주고요. 다시 또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나머지 두 줄을 빼줍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떠진 거예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10개를 더 떠보겠습니다. 자, 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3개 떴고요. 4개 5개 6개 7 8 12. 이렇게 기둥코 포함 12코가 됐으면 여기 꼬리실을 당겨주세요. 꼬리실을 당겨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시고요. 원을 만든 다음에 처음 사슬 3개를 떴었지요. 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는데 여기 첫 코가 조금 많이 숨어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에다 뜨시면 안 돼요.
2번 찍고에 빼뜨기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두 번째 단 기둥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요 기둥코는 코스로 들어간다 그랬지요. 이렇게 기둥코 세 개를 떠주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더 떠줍니다. 그래서 총 사슬이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해주시는데요. 다음 코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좀 벌어져 있지요. 이 아이들은 정갈한데 이 벌어진 머리 이렇게 잘 찾아서 실 걸어오고 한 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한 길긴뜨기를 떠줬고요. 다음 옆에는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 사슬 두 개를 떠주고 다시 또 한 길긴뜨기를 다음 코에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이렇게 한 길긴뜨기 옆에는 사슬 두 개씩을 뜨면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코 한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한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슬 세 개, 사슬 두 개를 더 했었지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여기 코수 이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입니다. 이쪽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에 바늘 넣고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이제 고랑에서 뜨개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이 고랑에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그대로 한 번 더 빼주면 자리가 고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 개만 떠주세요. 하나, 두 개만 떠주시고요. 이렇게 사슬 두 개가 떠졌으면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 걸어서 이렇게 같은 고랑에 바늘을 넣고요.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뺍니다. 그러면 지금 한 길긴뜨기가 반만 떠진 거거든요.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이 두 줄을 빼면 한 길긴뜨기가 완성이 되는데 미완성 상태에서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서 같은 고랑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빼고 바늘에 세 줄이 걸렸을 때 밑에는 보시면 미완성 한 길긴뜨기 두 아이하고 사슬 두 개 뜬 아이 이렇게가 있지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 걸어서 세 줄을 모두 통과. 이거를 구슬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고랑으로 갑니다. 옆고랑에 가서도 실 걸어서 고랑에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세 줄이 걸렸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만 빼고요. 미완성 한 길긴뜨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고랑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빼고요. 그러면 바늘에 또 실은 세 줄이고 미완성 아이 한 길긴뜨긴 두 아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고랑에
바늘 넣어서 실걸어 오고요. 뒤에 있는 실걸어 와서 두 줄을 빼고요. 그러면 바늘에는 실이 네 줄이 걸리고 한길긴뜨기 미완성 아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보시면 지금은 바늘에 네 줄이 걸렸을 때 모두 통과했지요. 처음에는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모두 통과했거든요. 처음만 다르고 다음부터는 요 두 번째와 같은 방법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파스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고랑으로 가서 고랑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만 빼고요. 다시 또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고랑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만 빼고. 그럼 미완성 아이 두 개가 됐지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감고 같은 고랑에 실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빼고 미완성 아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그리고 바늘에는 네 줄이 걸렸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이렇게 해서 구슬뜨기를 떴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 아이를 만들고요. 다시 또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고랑에 실 걸어오고 두 줄만 빼고요. 다시 또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만 빼고 미완성 아이 한길긴뜨기가 세 개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네 줄을 모두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여기 처음 구슬뜨기한 아이 제일 위에 있는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랑에서 이제 뜨개를 시작할 거라 고랑으로 자리를 옮겨주는데 이렇게 고랑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 그대로 빼주면 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타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같은 고랑에 하나를 떠주세요. 그러면 기둥코 포함 지금 코수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떠주고요. 한길긴뜨기를 지금 요 두 아이 뜬 아이 그 같은 고랑에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갑니다.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서 여기 이제 사슬 세개 떴던 곳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갈 때는 사슬이 없습니다. 그대로 옆 고랑으로 옮겨가 주시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래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개 떠주고요. 다시 또 같은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다시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해서 쭉 떠갖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마지막 고랑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번째 단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더 넣어주고요. 사슬 두 개 넣어주고
같은 고리에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하나 더 해서 여기까지 떠졌으면 여기서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요.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처음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요. 실을 걸어오고요. 여기서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고요. 이렇게 보면 아까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가 같은 고리에 들어있었지요. 여기도 같은 고리.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고 이 고리 안으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떴지요. 두 개,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뜬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개를 같은 고랑에다가 같은 고리에 이렇게 세 개를 또 떠줍니다. 세 개. 그러면 여기 한 고리에 아까 사슬 두 개 떴던 그곳에 한길긴뜨기가 세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가 세 개에서 이렇게 모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떠졌으면 아까 이쪽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쪽 꼬리 고랑에서도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한길긴뜨기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와 요 아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이렇게 옆고리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또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뜨고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뜹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떠졌죠. 요 다음에는 여기 한길긴뜨기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가운데 코. 이쪽에서는 하나 두 번째 코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세 번째 코인데 여기 첫 코가 많이 가려 있어서 이쪽에서 하나 두 번째 코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옆코에 이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지요. 같은 패턴이니까 쭉 떠갖고 제가 여기 고리 하나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도 여기 고리 하나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저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떠주고요. 사슬 하나를 뜨고 다시 또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뜨고요. 제가 네 번째 단에서 마지막에 빼뜨기 안 하고 짧은뜨기 했었지요. 그 짧은뜨기 하나의 UI거든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안 뜹니다. 여기서 빼뜨기만 하시고요. 실은 잘라주세요.
실은 돗바늘로 정리할 거라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빼줍니다. 마지막에 사슬 하나 안뜬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돗바늘에 실을 끼우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네 번째 단에서 마지막에 짧게 뜨기 했던 요아이 몸통. 몸통이 이렇게 V자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제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몸통에다가 쭉 걸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몸통 6개 있죠? 6개인데 두 줄씩을 걸어서 쭉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이쪽 실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요아이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한번 걸어주시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가주세요. 끝까지 가주시고요. 그러면 아주 감쪽같이 숨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뒤쪽에도 처음에 꼬리실 마무리 안된데 있죠? 여기도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숨겨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방향이 실이 이쪽에서 나왔어요. 이쪽에서 방향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쪽으로 거슬려서 가시지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넣어서 당겨주시고 한번 더 가고요. 이렇게 간 다음에 실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티코스터 완성이 됐습니다. 뜨기 쉽고 예쁜 티코스터였고요. 오늘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많이 떠서 선물도 해보시고요. 손님들 오셨을 때 한번 깔아서 차 대접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